이 저 멤버들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숙소의 냉장고가 오늘 처음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공개가 됩니다. 두 분 모두 저 함께 생활하고 있는 멤버들한테 허락은 받고 오신 거죠? 반쯤. 아, 반대한 멤버도 있었어요? 저 티파니랑 태연이랑 살고 있고요. 태연이가 이제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숙소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네. 네, 낡았다고, 창피하다고. 아, 누가 제일 좀 창피해하고 반대했습니까? 유나가. 아, 유나 씨가? 네, 유나가 언니 숙소 냉장고 아직도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소녀시대의 이름하고 좀 안 어울린다. 지금 냉장고가 좀 오래돼서. 그러니까 아니, 얼음도 안 나올 것 같고 예. 스파클링 이런 것도 없네. 그러니까요. 오 포켓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써니 씨가 가져온 소녀시대의 숙소 냉장고를 털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최현석 셰프는 저 소녀시대 멤버 중에 누구 좋아하세요? 소녀시대 멤버 중에 써니 씨를 가장 좋아합니다. 써니 씨. 아 역시. 샘킴 씨는요? 저는 수영 씨가 사진 찍어줘가지고요. 아 맞아 사진 찍었었죠. 오늘 저랑 사진 한 30장 찍어. 아 진짜. 예예. 찍어주시면 써니 씨 좋아해. 그럼 바뀌어요. 사진 찍어주는 사람 순이야. 미카엘 셰프는 혹시 소녀시대 멤버 중에 다 알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넷 많이 봤으니까. 아이넷 많이 보셔가지고. 트로트 좀 하시죠. 트로트. 아 예. 아 즐겨보는 채널이.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저만 아시면 돼요. 예, 예, 예. 지난주에 홍준혁 씨 나왔을 때는 아주 그냥 아 난리가 났었죠. 예, 사생팬처럼 아주 그냥 죽였어요. 예, 아주 그냥 죽였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손잡이를 저 우리 써니 씨하고 태연 씨하고 티파니 씨가 계속 만지는 손잡이 거잖아요. 이렇게 아 이거 참 자 이제 한번 볼까요? 볼까요? 자 여러분 봅니다. 소녀시대 숙소에서 가져온 메인 냉장고를 공개합니다. 짜잔! 오호! 짜잔! 오호! 오, 어우 막 차있네요. 막 차있네. 아 여기 뭐 주류 백화점이에요? 야, 요 섹션은 뭐. 네. 미니바. 인데요. 자 그럼 1층부터 한번 쓱 한번 저희가 네네. 보겠습니다. 자 1층 반찬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반찬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집으신 그 감자조림이랑 그 네. 아래 있는 소세지 볶음은 제가 직접 한 거예요. 오! 드셔보셔도 돼요. 아, 써니 양이 직접 한 거예요? 네, 맛좀 봐주세요. 아, 이것도 맛도 한번 봐야죠. 네, 써니 양이 만든 감자조림. 감자조림이랑 요거는 소세지 볶음. 야, 써니 씨가 직접 만든. 맛있네요. 간을 케첩 소스도 되게 맛있게 잘 만들었네요. 이 정도면 요리 실력이 있는 겁니까? 아, 있죠.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는 실력. 아, 야, 요리 실력이 있으시네요. 보니까. 좀 볼까요 또? 아, 요거 뭡니까 요거? 새싹이네. 새싹 채소요. 새싹? 네. 그건 밀싹이고요. 요건 밀싹? 그럼 이게 밀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싹이 자라면? 네. 그 어린 잎일 때 먹으면 단맛도 나요. 지금 드셔보셔도 돼요. 단맛 나요.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 나요. 어, 근데? 씹어보세요,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그래서 제가 비빔밥 할 때 꼭 넣어 먹어요. 이게 밀싹이라는 겁니다. 이건 이거가 이거예요? 네, 그게 자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이렇게 재배하시네요. 네. 이건 뭐야, 형? 그거 데이츠라고 중동의 예. 대추 열매인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대추 야자 열매인데요. 네. 말려가지고 수분을 20%까지 줄여가지고 먹는 거죠. 야 중동에서 온. 네. 중동에서 온 재료는 처음입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지금 중동에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꾸 사오시는데. 어, 이건 뭐, 이것도 다 중동에서. 픽스. 무화과. 무화과. 이거는 최고. My favorite thing. 말린 무화과. 아~ 근데 그 안에다가 뭐 이것저것을 좀 넣어서. 그 형님 남대문도 많이 팔아요. 에? 남대문 쪽에. 남대문 쪽에 많이 판대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 확실히 중동 갔다 온 거 봤어요? 더 큰 박스는 2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고생하지 마시라 그래요. 아니 우리 냉장고 어떻게 사상 최초로 나온 중동 식재료였는데 남대문 가면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남대문 없는 거 없어요. 난 남대문 너무 좋아해요. 남대문 최고. 찬물을 확 견딘대요 정말.
진짜 아, 진짜 없는 거 없어요. 아 소세지가 있습니다. 아 이거 소세지예요? 비건 소세지라고 채식주의자용 소세지인데요. 그럼 돼지고기나 이런 게 안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 게 안 들어갔대요. 근데 언니가 제가 소세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뒤룩뒤룩 된다고 살찐다고? 채식주의자 중에도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비건은 이제 동물에서 나오는 제품도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터나 우유나 뭐 저는 돼지 대련이요. 너무 적극적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참여 안 하시는 분인데. 아, 칼로리 걱정도 좀 하시고. 살짝 없지 않아 해요. 요즘 특히나 컴백을 앞두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저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또 소녀시대 식단이 한번 저 화제가 된 적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 식단을 지키는 분은 아무도 없는데. 아, 그래요? 어디서 소녀시대 식단이라고 나온 건지는. 아, 그런 건가요? 예, 저희도 사실 약간 네네. 의견이 분분했었거든요. 이거 네 건이, 내 건이 하면서. 대체 누구 건이? 이러면서. 예, 예, 예. 이거 어디서 봤던 거 아니에요, 이거? 그거 제 완전 초필색인데? 샤프란! 네, 샤프란. 이거 나온 적 이걸 갖고 계세요? 나왔다고요, 이게요? 아, 우리 정혜영 씨. 아, 나 없었구나. 정혜영 씨 냉장고에서 한번 봤어요, 한번 봤어요. 아, 내 필색인데. 네, 오늘 또 없어질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카드로 한번 가볼까요? 치즈가 뭐? 치즈가 두 번째 칸에는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에? 이거 무슨 치즈야? 이거 안주 치즈예요, 안주 치즈. 네, 안주용 치즈예요. 요리용이 아니고 콕콕 하나씩 찍어 먹는. 부드러운 생치즈 위에다가 기호별로 먹을 수 있게 뭐 파프리카나 뭐 차이브나 이런 것들을 다져서 올린 거죠. 어머, 멜론에 망고 치즈도 있어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라이트한 거. 살라미. 아, 살라미 통으로 있어요? 주로 치즈는 이제 술안주로 많이 드시고. 거기 이제 옆에 보면 와인들이 이제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저의 주종은 소맥입니다. 아, 소맥입니까? 소맥은 말면 몇 잔까지? 말면 뭐 그냥 한두 끝도 없이. 아, 말아서는 한두 끝도 없이. 제 그 술 버릇이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 오. 아 성규 씨, 술 버릇이 꼭 집에 들어가서 자기인 여성분 어떻습니까? 야, 이거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사랑하면 이겨내야 돼. 사랑한다면 극복해야죠. 극복해야죠. 예. 예. 그럼 소녀시대 멤버 중에는 우리 저 써니씨가 제일 주량이 세신가 봐요. 예, 원래는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술 담당. 그럼 아니야 다르가 지금 밑에도 막걸리가 딱 있어요. 이것도 예. 그러면 막걸리는 밥 막걸리가 짱이죠. 밥 막걸리네요. 막걸리. 진짜 예. 달달하게 먹는구나. 예. 나 이거 무거운 줄 알고 들었다가 거의 밥이었습니다. 거의. 야 김병은 왜 놀았니? 김병은. 아직 남아 있어. 여기 있는 술은 다 써니 씨 거예요? 태연이 형 술을 잘 못 마시고요. 네. 티파니랑 저랑 많이 기울이는데 네. 밥 막걸리 저거 티파니 거예요. 아, 갑자기? 아니, 아니 진짜로 티파니가 사다가 넣어놨어요. 같이 먹자고. 티파니 씨 그럼 주종은 막걸리입니까? 아니요, 샴페인 좋아하고요. 저쪽에 와. 이제 샴페인을 티파니를 위해서 제가 넣어놨거든요. 2004년생이에요. 2004년생. 아, 게다가 빈티지까지 있어요. 샴페인이 논 빈티지 샴페인하고 빈티지 샴페인이 있거든요. 빈티지 샴페인은 매년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작황이 좋은 때만 만드는 건데 좋은 술 드시네. 가격 차이가 납니다. 아 여기 디어 티파니 있다. 악마의 잼. 잼이구나 잼. 아 이거 티파니 가루. 자 그리고 요거는 아 여기 티파니라고 적혀 있다. 티파니 한약 재료요. 아 이거 티파니 칸이군요. 네. 그런데 잘 안 먹네. 왜요? 2014년 8월에 지금 이걸 만들어 놓은 건데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인데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울산이 형이 좀 챙겨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챙겨줄 사람 있어야 돼. 네. 네. 자 여기 붙여볼까요? 여기 신선실. 과일이 좀 있습니다. 오렌지 있고 양배추 있고 버섯 있고 냉동 칸을 한번 가봅니다. 냉동 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공개합니다. 많다. 냉동실에도 뭐가 많네요. 냉동실에도 뭐 삼겹살 있고요. 태연이 거 있다. 태연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태연이 써 있네요. 거예요. 선식 같은 건가? 선식 같은 그런 거. 그런 거보다. 예를 들면 녹차 가루라든지 네. 떡들이 많고 만두. 태연이네 감자떡. 여기 태연 적혀 있다. 한우 나왔고요. 예, 돼지고기도 나왔고 사골 육수. 설렁탕, 설렁탕. 설렁탕. 야 이거 뭐지? 대구다 대구. 대구 그래도 대구. 근데 해산물 종류는 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오로지 고기만 먹기 때문에. 아, 해산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전 비린내를 절대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어린이 입맛이 있는 거예요. 네, 완전 어린이 입맛이에요. 네네. 입맛이에요. 아, 이거 참. 자, 이렇게 해서 써니의 냉장고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 많다. 넘어갔다, 넘어갔다. 잘 넘어갔다. 아, 아,